안녕하세요. 네,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한종진이라고 하고요. 네, 저는 김현지입니다. 네, 여기 이 장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희는 우리술밭샵 현지날씨라고 이름을 지었는데, 사실 현지날씨 하면은 제 아내의 이름, 이중적인 의미예요. 아내의 이름이 현지씨라서 현지날씨라고 지었는데요. 네. 그 이유가 사람의 기분에 따라, 계절에 따라 사람들은 술을 즐기기 시작을 했었는데, 그 사람의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또 술을 먹고 싶은 술들이 달라져서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을까에 따라서 저희가 술을 추천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분이 꿀꿀한 날에는 독주가 땡길 때가 있고, 네가 오는 날에는 이제 막걸리를 마시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서 술을 추천해주자고 생각을 해서 이 장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두 분이 이 샵을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우선은 이제 제 아내와 저의 꿈이 사실은 양조장을 만드는 거였어요. 기농원에서 양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, 그 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, 소비자들이 어떻게, 어떤 술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알고 싶었는데, 바틀샵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예를 들면 정통 주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서 이제 새로 생기고 있고 이제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, 왜 우리 술은 바틀샵이 없을까라는 의문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한 군데가 있고 뭐 강남 정통주 갤러리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조금 사람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결과 바틀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을 딴 바틀샵, 되게 로맨틱합니다. 네, 여기 그 지금 주종 술들이 총 몇 종 있나요? 현재 거쳐간 것까지 하면 지금 65종 거쳐갔고요. 네. 지금 판매하고 있는 내일 발주까지 하는 것까지 하면은 내일도 한 65종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오픈 시간이 몇 시부터? 오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네. 10시까지. 10시까지고요. 네. 네, 여기 와서 술도 마실 수 있나요? 일단 공간 대여업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네. 저희가 하루에 한두 팀만 받아서 시간만 정해서 2층에다가 이제 마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텐데 네. 그 오픈은 아마 2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인스타를 통해서 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술을 지금 여기 되게 다양하게 갖다 놓으셨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? 우선은 맨 처음에는 저랑 친한 양조장 분들과 거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. 보니까 사람들의 입맛이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아내가 좋아하는 술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술 플러스 기본적으로 뭐 우리술 대출제라든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던 술들을 좀 뽑아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모든 게 이제 아내가 우선시되는 아주 로맨틱한 샵입니다. 네. 추천하시는 술을 세 종 지금 꺼내주셨는데 네.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. 우선 호랑이 배꼽은 네.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발연세상 영농조합이라고 하는데 찾아가는 양조장 중에 하나예요. 특히나 이제 여기가 되게 매력적인 게 이계성 화백이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직접 찾아갔을 때 먹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어요. 아내와 함께 또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고 갔을 때 여기가 일반적인 밀누룩을 쓴다기보다는 이화국에 비슷한 쌀누룩에 뭉치누룩을 쓰게 되는데 그 맛이 이제 배향이 나더라고요. 배꼽에서 배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쌀누룩 특유의 향이 이제 밀누룩과 좀 다른 느낌이 돼서 라이트한 바디감에 좀 부드럽게 묵는 김이 넘어갈 수 있고요. 요새는 좀 카카오 향도 살짝 나는 것 같더라고요. 품질이 되게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납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술은? 네. 이제 맹계 술도가의 진맥 소주인데요. 이제 밀과 논이다라는 곳인데 여기 박성 이사님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. 사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막걸리 학교라는 곳에서 허시마 교량쌤이랑 안동 소주 모두를 모아놓고 테스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캐릭터가 눈 감고 먹었을 때 캐릭터가 분명했던 안동 소주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올소였고 하나는 진맥 소주였거든요. 근데 올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브랜디처럼 우리가 오크통에 숙성했을 때 나오는 향이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다른 술과 비교했을 때 아 많이 특징적이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진맥 소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상악 중류 방식의 느낌이 났었어요. 너무 고소해서 구운 토스트 향이 난다고 해야 될까? 그 맛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온 양조장들 중에 가장 신생 양조장에도 불구하고 좋은 술을 만들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?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술은 모월이라는 술인데요. 이건 사실 아내의 픽이에요.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술이기도 하고 약주 중에서도 가장 드라이한 계모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 술들은 너무 달면은 페어링하기가 힘든 음식들이 많거든요. 근데 모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느끼한 음식에도 어울리고 매콤한 음식에도 어울리고 그리고 소프트한 음식에도 되게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술 중에 하나였어요. 심지어 원주에 이제 김원호 대표님이 새로 양조장을 또 크게 지으셔서 기대되는 술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를 술 고른다면 뭘 고르실 수 있을까요?
저는 제가 좋아하는 무얼청을 먹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. 오늘 두 분 그 로맨틱하게 한잔 하시면은 좋겠네요. 그 여기 할인 정보가 있죠? 네. 네. 제일 중요한 할인 정보. 네, 할인 정보는 저희가 막걸리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막걸리학교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거든요. 그래서 막걸리학교 동문에게는 5%의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. 그 정생님한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, 5%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SNS에 저희 이제 그 태그를 해주시면 저희 홍보를 해주시면 5% 추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물레동입니다. 여기 네. 영등포구 물레동에 오시면은 현진아 씨 많이 찾아주세요. 마지막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